영양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도의 삶을 살면서 간직하고 있어야 될 모습 가운데 담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위협이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 인생의 담대함을 지켜나가는 데는 커다란 장애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믿음으로 그것을 물리치며 나갈 수 있을지 늘 우리가 고민하고 또 결단하는 모습이 필요하겠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계속 퍼져나가게 되었죠. 그 소문 가운데는 좋은 소문도 좋은 영향력도 있었지만 때로는 예수님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 헤롯 왕이 이제 죽은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런 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 속에서 세례요한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하세요. 세례요한의 죽음의 원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헤롯의 아내였던 헤로디아가 세례요한의 목을 요청했기 때문이죠. 세례요한이 이렇게 헤롯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세례요한이 헤롯에게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은 것이 잘못된 일이다 라고 외쳤기 때문이었죠. 성도 여러분, 세례요한이 미련해서 이런 말을 하면 자신이 헤롯으로부터 해함을 당할 줄 모르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세례요한도 알았을 겁니다. 자신이 이렇게 말을 하면 헤롯이 자신을 해할 수도 있음을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지자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사명자는 이런 모습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인 담대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가면서 우리가 주의 뜻을 온전히 사랑 속에 선포하며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헤롯 왕과 그의 아내 헤로디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렇게 계속해서 범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헤롯 왕은요, 세례요한에 대해서 껄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 또 두려운 마음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20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쉽게 말하면 무시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헤롯은 헤로디아에게 했던 말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세례요한을 목을 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26절 상황인데요.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표현에 거절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고 자기가 내뱉은 말이 있으니까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왕으로서 자신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요, 자꾸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니까 자꾸 넘어지고 실수하고 교만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온전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에서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시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못할 때에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면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서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여서 안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이, 그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시선이, 영적인 시선이 하나님만 향해 있어야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헤롯과 헤로디아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특별히 영락의 성도들 사순절을 보내면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에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